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딱 10분 주식 전략 및 추천 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관련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테슬라, 그리고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전망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 정도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된것 같은데, 우선 오늘 시장의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전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 일단은 뭐 심리적인 지지선. 그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도 시장은 다시 한번 살아날 거야. 그런 뭔가에 대한 안도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뭔가에 대한 지지적인 분위기가 저는 좀 많이 나타난다고 봤거든요. 오늘 시장이 오전장에 하락을 하면서도 저도 이제 우리 가족분들하고 얘기했던 것이, 삼성전자가 7만 원이 깨지더라도 오늘 단박에 회복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기회로 봐야 된다. 우리가 7만 원 밑에 자리에서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손해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시장의 지금 투자 심리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 시장은 오늘 전략 후강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당한 심리적인 지지선이 나타났던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전일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포인트 정도 그 중요한 분기점이라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이 1000포인트 밑에서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조금 많이 빠졌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판단했고. 자, 그러면서 시장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점이다. 자, 이거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낙폭이 컸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세력이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낙폭과대가 컸던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또 반등이 강하게 또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더 지수를 좀 붙여내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하나씩 하나씩 이어지는데, 뭐 발표되는 실적만 보더라도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내는 과정들이고요. 항상 이런 실적 발표 시즌에는 대형주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이번 주 다시 한번 더 대형주에 대한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어느덧 지수가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30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쉽게 또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대형주 지수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들 꼭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 오늘 급락이 나타났어요. 뭐 A스토리 그리고 이제 지리산 관련해 가지고 주가 크게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야, CG를 저거 2000, 몇 년도 CG를 지금 쓰냐 할 정도로, 그렇다 보니까 연예인들의 연기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연기가 몰입이 안 되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니. 옛날에는 드라마에 대한 스토리만 괜찮아도, 괜찮아 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드라마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눈에 보여지느냐, 시각적인 효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제작했을 때그 CG팀이 이번에도 합류를 해서 제작했는데, 히말라야 영화 2015년도, 그때는 괜찮았지만 지금 현재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뭔가에 대한 발전이 있어줬어야 되는데, CG는 아직까지도 그 정도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지 못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덱스터라든지 기업들도 보면 신과학계라는 영화를 봤을 때도 대부분 다 CG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지리산이라는 드라마를 딱 보면 어때요? 이질감이 확 느껴지고, 전전히 연기를 너무 못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 자체, 연기에 대한 몰입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특수효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 자체로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다시 한번더 다들 하락할 것인가, 그런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결국 이제 미디어 컨텐츠주들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한발 쉬어가는 과정, 그리고 다시 한번더두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쉬는 과정들이 연출될 수 있다. 최근에 뭐 단기 고점 형성됐다는 얘기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되고 지금 쉬어가는 과정이지 여기 추세적 하락이 나타나는 과정은 아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런 미디어 컨텐츠는 눈여겨봐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큰 테마성 분위기 안에서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는데, SMR, 일단 소형 원전 관련돼서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LFP, 바로 리튬 인산염 배터리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 메타버스 ETF 안에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ETF가 총 4가지가 발행됐는데, 뭐, 제작사, 특수효과 관련된 기업들, 게임주, 그리고 엔터주, 그리고 이제 IT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여전히 좋은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눈여겨보자. 그렇게 이제 시장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는데, 자, 3단계 방역 완화로 인해가지고 1월 달에는 일상생활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6주 간격으로 개편을 해 나갈 예정인데요. 11월 달부터 이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뭐 사적 모임이 10명까지 늘어나고, 접종자에 대한 부분에서 행사는 499명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 우리가 이제 영국이라든지 미국을 보면, 사실 이제 매년마다 우리가 이제 그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돼요. 매년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는 조금 더 독한 독감 정도에 대한 수준으로 인지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벗고 당기고, 그렇게 당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 활동을 정지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은 이제 생산적 활동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활동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헬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그에 따른 관련주들 많은 움직임들을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위드 코로나, 그 위드에 좀더 초점을 맞춰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싶지만, 그중에서 이제 같이 떠나고 싶다가 가장 클것 같아요. 이제 조금 갇혀져 있던 것들을 조금 더 발산시키는 그런 움직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행 관련주라든지 또는 항공 관련주 많은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여행이나 항공 관련주가 꾸준하게 이제 작년부터 상승을 해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 4월 달에 대한항공을 추천하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기 축구 갔다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욕을 엄청 먹었어요. 야, 지금 미친놈 아니고서 어떻게 대한항공을 살수 있냐, 이런 얘기했는데, 그때 가격이 이제 14,000원이에요. 지금 한 3배가 그 올랐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 항공주 같은 경우에 또 유류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발목을 잡는 부분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여행이나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최근에 한번 실수를 했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제 정리해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인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년을 뻥쳤죠. 공쳤던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리고 수습할 건 수습하고 난 다음에 재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여행이나 항공주를 살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인지도가 있는 기업들을 공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 이제 그에 따른 이제 프리미엄이 들어가는 것들은 좀더 강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1등 또는 2등 관련주들이 좀더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증자라든지 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보시고요. 여기 이제 용평 리조트라든지 아난티 같은 기업들은 또 이제 북한 관련도 경유 엮여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자, 두 번째, 이제 같이 즐기고 싶다라는 부분인데, 뭐, 극장 관련주들, 우리가 뭐, 옛날만큼 OTT가 확장됐기 때문에 극장 많이 가겠냐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거든요. 작년에는 한간에 2명, 3명 들어갔다면, 요즘은 그래도 10명, 20명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니까, 거기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로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될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의류 관련주, 또뭐 쇼핑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눈여겨봐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어가가지고 이제 같이 마시고 싶다. 우리가 전에 한번 방송 출연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래요. 이제 저도 뭐 이런 사회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여러 명이서 이제 못 만나다 보니까 조금은 실내라든지 아니면 조금은 이런
야외 활동에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또술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친구들과 또는 이제 선후배들 같이 마시고 싶은데 그 여건이 잘안 되죠. 그래서 그런 같이 마시고 싶다 관련해서 하이트 진로나 또는 보양조 또는 이제 창의 에탄올 같은 기업들의 재평가, 특히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기업들은 최근에 또 기관에 대한 수급이 꽤 들어오고 있는, 그리고 보양조는 또 정치 테마주가 조금 붙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제 테슬라 LFP 배터리에 대한 채용인데, 국내 업계 타격 임나라는 뉴스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테슬라 LFP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뭐 LG 화학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가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 절하를 많이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LFP 배터리를 CATL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이니켈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전고체 배터리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배터리 3원계에 올인하는 국내 업체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 LFP 진출이 불가피하다.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고, 이 배터리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얘기 많이 나눴었는데, 얼마 전에 됐었죠. 우리나라 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머리에 똥이 차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좀 표현을 쓰고 싶었어요. 물론 다들 저보다 똑똑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 한계점이 오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추구했던 것이 바로 폴더블 시장을 열었습니다. 저는 삼성이 폴더블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 안 했다고 봐요. 대신에 왜 삼성이 폴더블을 시도했느냐? 여기에서 한 단계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삼성이 1등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폴더블이 잘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플도 폴더블, 중국 업체들도 폴더블 따라오고, 거기에 대한 표준은 누굽니까? 삼성전자예요. 이거는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할수 있는 거예요. 자, 테슬라가 지금 LFP 배터리를 채용한다고 했어요. 채택한다고 했습니다. 자, 전기차의 1등 기업은 현대차냐? 아닙니다. BMW? 아니에요. 벤츠? 아닙니다. 1등 기업은 뭐예요?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채용하겠다. 채택하겠다. 자, 우리 LG 화학이나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1등이냐? 아닙니다. 1등은 누구예요? 중국 업체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이걸 하겠다면 우리도 지금 현재는 국제 표준이 안정해져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를 한다는 2018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아직 결과 안 났는데 상용 언제 목표냐? 2027년입니다. 그동안 손가락 빨고 있을 건가? 하이니켈 안 되면. 지금 3호기 배터리 고집하다가 얼마 전에 화재 사고 났죠. 3호기 배터리 더 비싸거든요. LFP 배터리 평가 절하했습니다. 아, 야, 저거 할 필요 없어. 가격도 싸고 단가 안 맞고.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아. 근데 테슬라가 저걸 하는 이유도 자기네들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래의 규격이 정해져 있는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LFP 배터리를 안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술적인 선도를 하고 나간 상황에서 중국은 우리를 따라잡으러 와요. 하지만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가는 분야는 우리가 못 따라잡습니다. 자금력이 달라요.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가 안 돼요. 그럼 LFP 배터리는 이미 중국이 저만큼 치고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무작정 배척하고 안 하는 동안 중국은 엄청나게 그것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기차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주행거리예요? 아니죠. 안전성입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못 움직이냐?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앞으로에 대한 개발에 안일했다는 것도 저는 한 가지 이유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 되면 좋죠. 그런데 안 되니까 우리가 딴걸 개발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떤 한계가 국제 표준이 되고 선도할 수 있는 것들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무작정 이거는, 아, 이건 가격 단가 낮고 안 돼. 이걸 해봤는데 별로 안 좋았어. 끝!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테슬라가
채택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돼서 한다고 해도 과연 중국 업체 따라잡겠느냐. 저는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된다. 국제표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차 전지는 뭐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열어놓고 봐야 된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LFP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파원의 코인테크, 아모그린텍 요 세 가지 정도 뭐 대장주라고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파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코인테크도 지난 시간 한번 소개해드렸고, 아모그린텍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자,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한번 공략도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모그린텍이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 저희가 이제 3월 24일 날, 자, 14,000원 밴드에서 추천을 해드렸었고, 요 가격대에서 진행되면서 이제 나노 소재, 그리고 고효율 자성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있던 기업이었는데, 자, 아모그린텍은 잠시 한번 보시면요. 자, 3월 24일이면 언제냐면, 자, 우리 여기에 3월 24일이에요. 추천하자마자 그날 당일 5%, 5.9% 올랐고요. 그 다음날 또 한 번 더 5.7%, 그 다음날도 지금 5.4% 상승했습니다. 요 3일 연착 상승하고 난 다음, 적삼 뛰고 난 다음,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제 고점으로 해서 주가 빠져버렸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졌다고 보고,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높게 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LFP 배터리 관련주들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일 내일장 관심 종목군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모그린텍, 우리 또 소부장 강소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앞서 봤던 이제 하이트진로, 그리고 파이오링크인데, 자,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래픽 관련된 기업, 우리가 이제 파이오링크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횡보세가 조금 길게 붙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뽑아내는 과정인데, 저는 신고할 수 있다 보거든요.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대신 거래량이 크게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분할 관점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이트진로는 최근에 꾸준하게 이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이라고 봐야 되고요. 보양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완전 바닥권역부터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는 자리죠. 월봉으로 보더라도 120월선 밑에니까요. 그런 것도 참고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이 됐고요. 빨간 주식 원리 클래스 교육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꼭 참여하셔가지고 질 높은 교육 꼭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홀로서기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자, 그 총 혜택에서 교육비로 따지면 약 5만원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이번에 또 진행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